충남 지역 교사 10명 중 6명이 교원평가에서 성희롱을 비롯해 인격모독을 경험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내년 아산 지역의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4개 학교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중심으로 학교 신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지역체육발전에 앞장설 시도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됩니다. 세종에서는 6명의 후보가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내년 아산 지역의 유치원을 포함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학교 4곳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중심으로 학교 신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세규초등학교 건립 현장입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특수학급 2개를 포함한 40학급 규모로 학생 정원은 1,034명입니다. 세규 유치원도 오는 3월 개교될 예정으로 모두 15개 학급에 265명을 수용하게 되며 이순신고 역시 특수학급 포함 39개 학급에 정원 1,101명으로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탕정 택지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입니다. 탕정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건립되고 있는 갈산초등학교도 내년 9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모두 55개 학급의 정원은 1,435명입니다. 아울러 내후년 3월에는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58개 학급의 가칭 산동초가 문을 열 예정이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도 36개 학급의 온샘중학교가 개교됩니다. 또한 9월에는 신창중학교가 신창면 남성리로 신설 이전됩니다.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학교는 온양학군 내 가칭 아산 모종중과 배방 월천지구의 월천초, 탕정 택지개발지구의 세교중입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다음 달 교육부 중투에 2025년 3월 개교를 위한 북아산구와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창 천우물초와 탕정 애연초 신설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 한 교사가 학생들이 교원평가에 남긴 성희롱 글을 공개해 큰 충격을 줬죠. 충남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사 10명 중 6명이 교원평가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인격모독을 경험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에서 불거진 교원평가 교사 성희롱 사건. 피해 사례는 충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전교조 충남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27명 가운데 27.8%가 성희롱이나 외모 비하, 욕설 등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교사의 피해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34.6%에 달했습니다. 교사 같지도 않은 게 이쁜 척을 하고 돌아다닌다. 뚱뚱하다. 잔소리가 많다. 모두 돈의 학생 등이 교원평가에 적은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욕설 필터링을 도입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원평가가 부적격 교원을 판단하고 전문성 신장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자유서술식 평가를 아예 확인하지 않는다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활동하는데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좀 제약을 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원평가에 대한 답변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의 교육적 의도나 이런 목적보다는 그 학생들이 받아보는 그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평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교조는 올해로 13년째 매년 교원평가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대책은 교원평가 폐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번 주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는 15일 지역체육발전에 앞장설 시도체육회장을 뽑는 선거인데요. 세종에서도 6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후보자가 나왔고 어떤 일정으로 치러지는지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2기 세종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모두 6명입니다. 오영철 전 세종시 체육회 부회장과 정태봉 현 세종시 체육회장,
고용주 전 세종시 탁구협회장, 유용철 전 세종시 체육회 감사, 윤강원 세종시 육상연맹 회장, 김영재 세종시 체육회 이사, 이렇게 6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직 체육회장의 재선 도전에 5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모양새입니다. 선거는 체육회 가맹단체장과 읍면동 체육회장, 그리고 각급 학교 교장단 등으로 구성된 278명의 대의원 투표로 운명이 갈립니다. 오는 15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진행되는데 후보자 소개와 소견 발표에 이어 낮 2시부터 5시까지 현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 인수가 300명이 채 안 되는 만큼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민선 2기 체육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부터 4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재임 기간을 맞추기 위해 민선 1기 때보다 1년 2기입니다. 최근 충청권이 공동 개최에 성공한 2027 학예 대학 선수권 대회 폐막식이 세종에서 열리는 만큼 임기 내 종합 체육시설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게 가장 큰 임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체육 발전의 적임자 과연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달 세종시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완전히 부동산 비규제 지역이 됐죠. 그러나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아파트값의 내림세가 더 확대되는 모양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세종시는 전주 대비 1.02% 내려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인 마이너스 0.59%보다 0.43%포인트 더 내린 겁니다. 특히 세종시는 시출범 후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을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첫 1%대 하락이란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난달 14일부로 세종시가 부동산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시장에선 분위기 전환을 기대했지만 원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에도 하락폭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월 넷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6주 연속으로 주간 아파트 매매지수 하락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지난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피로감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금리 인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이슈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수요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심리 자체가 꽁꽁 얼어붙어서 특별하게 이제 그 규제가 다 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금리 이슈 말고는 딱히 방법은 없다.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 흐름 속에 올해 세종시 아파트값 누적 하락률은 12.94%까지 확대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시정 4기 8대 분야 61개 공약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 세종을 2026년까지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구체화된 공약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과 시민 배심원단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 누구나 공약과제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공약과제 추진 상황을 게시하겠다며 시정 4기 61개 공약과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심야 시간대 소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세종시 의회 김효숙 의원은 지역의 아동 청소년 인구가 늘고 있지만 밤늦게 이용 가능한 병의원 수가 적어 공공지원을 통해 심야 시간대에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재 세종시에는 소아 청소년과 의원이 23곳 있지만 저녁 8시 이후에 운영하는 심야병원은 4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의료기관이 심야병원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야간 운영 시간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와 광주시, 인천시 중구 등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입니다. 천안시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12월 전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15만 8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7억 원, 2.7%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는 연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연납 차량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납기 마감일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아산 온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에 입주할 공공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온천지구 활성화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법 경작과 불법 쓰레기 투기만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준공된 아산 온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부지에는 경작을 하기 위한 비닐이 덮여 있고 곳곳에 배추 등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당초 세무서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불발되면서 수년째 이용되지 않자 불법 경작지로 전락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도 위에는 폐비닐들이 그냥 방치돼 있고 한켠에는 농사에 사용됐던 농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가로등 밑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각종 생활 쓰레기부터 소파와 같은 폐기물까지. 인도는 물론 부지 곳곳이 쓰레기 투성입니다. 온천지구 전체 면적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청사 용지가 수년째 활용되지 않다 보니 주변 활성화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 느는 것은 불법 경작과 쓰레기뿐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불법 경작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정작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서 온천지구가 불법 경작과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태국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동료에게 폭력을 휘두른 29살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8월 밤 11시 50분쯤 아산시 인주면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인 동료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다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부강 금남면과 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빈 의원인데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 철도 개설과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세종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해제에 대하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보존에 위해 농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농업 생산 목적으로만 활용하게 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과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인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용 외에 다른 용도의 이용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 농지는 11,766헥타이고 이중 개발 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농업진흥지역은 3,738헥타로 전체 농지 대비 31.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수유한 주민들은 대부분 세종시 개발 이전 연기군 시절부터 살던 분들로 가뜩이나 시 출범 이후 행복도시 건설 지역의 급격한 발전으로 신도심과 읍면지역을 불균형이 크고 세종시가 집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재산세 등 각종 부담만 늘어나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본 의원은 농지 보존이 식량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 안보 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곡물 자급률도 20% 수준에 불과한데 우리 시만 보아도 지난 5년간 318헥타나 되는 농지가 줄어들어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 보존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법령상 변경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임이 명백한데도 현실과 맞지 않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해 본 결과 세종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조사 발굴해 변경 해제해 왔습니다. 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하기에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3헥타 이하의 지역은 시 도지사가 변경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은 만큼 세종시는 더 이상 우량 농지로서 보존 가치가 없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역의 조사 발굴에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을 전부 조사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인력 확충이 어렵다면 예산을 반영하여 전문기관과 용역을 의뢰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구역을 나누어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의지를 갖고 나선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읍면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도농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농지는 과감히 변경 해제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시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소식을 전달할 제11기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17명 이내로 활동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세종시에 대한 관심과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이나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블로그 기자단에 선정되면 주요 시정 홍보를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와 유익한 소식을 시민에게 발빠르게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산시가 버스 추위 대피 시설 4곳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설치한 4개의 추위 대피 시설은 투명한 재질로 제작됐으며 추위 대피 안내 문구와 아트밸리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또한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철골 구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달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은 6개 승강장 8곳에 추위 대피 시설 설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2030 경관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산시 경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한 것으로 아산시 경관 정체성과 향후 경관 보존, 관리 방향 등을 묻게 됩니다. 설문은 아산시민은 물론 방문객도 가능하며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립합창단이 제36회 정기연주회로 2022 송년음악회 러브인 크리스마스를 개최합니다. 오는 15일 목요일 저녁 오후 7시 30분부터 아산시 평생학습관 1층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아산시립합창단과 아산중학교 소년합창단, 보이스보이스 등이 출연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아산시립합창단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통해 예약이 이루어진 시민에 한해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